자, 저번 강철함선 소개 영상 파트 1은 잘 보셨나요? 이번에는 저번 영상에서 소개하지 않았던 나머지 강철함선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파트 2 시작합니다. 자, 그럼 파트 2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게 될 함선은 루즈벨트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항공모함 유저가 아니라서 지금 이 배경에 재생되는 리플레이를 포함해서 뭐 이것저것 북미의 컨트리뷰터인 레이무 바카레이에게 의견을 자문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채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만약 항공모함 플레이가 궁금하면 이 채널에 한번 방문해보세요. 자, 루즈벨트. 인게임에 최초로 등장한 10티어 비정규트리 함선으로서 유저들이 등장부터 출시까지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가졌던 항공모함이기도 합니다. 루즈벨트의 함재기는 공격기, 폭격기, 뇌격기 전부 상당히 대형기체인 스카이파이렛 이 녀석으로 통일된 게 특징이고, 공격기, 폭격기, 그리고 뇌격기 편대 전부 미드웨이가 사용하는 공폭뇌 편대 무장을 엄청난 물량으로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면 편한데, 먼저 공격기를 알아보자면 한 번 공격에 흡발 로켓 52발씩 공격을 할 수 있고, 폭격기는 2000파운드 폭탄을 한 번에 8개씩 떨어뜨립니다. 마지막으로 뇌격기는 한 번에 8개의 어뢰를 투하합니다. 또한 모든 편대는 14대의 스카이 파이렛으로 구성되었고 7번씩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카이 파이렛의 거대한 기체 크기도 이 함재기 각각의 체력에 반영이 되어서 풀 편대 기준 전체 체력이 5만 6만 가까이 합니다. 웬만한 7, 8티어 전함 체력이죠. 물론 루즈벨트의 로켓, 폭탄, 어뢰 모두 원본인 미드웨이 거보다는 살짝 튠 다운된 버전이기는 한데, 어차피 맞는 입장에선 이게 튠 다운된 버전인 건지 아니면 원본인 건지 뭐 더럽게 아픈 건 똑같을 거예요. 자, 체력도 많아. 편대 공격도 7번씩 할 수 있어. 그리고 한 번에 엄청 아픈 공격도 가능해. 이러면 막 완전체 같은 항공모함인 것 같죠? 근데 지금 배경 영상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다른 항공모함들은 한 번 공격하고 바로 후속타를 때리는데 이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는 후속타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이게 왜냐면 이 압도적인 화력을 대가로 1회 공격 후 후속타까지 준비 시간도 압도적으로 길어졌습니다. 무려 한 번 때리고 25초를 기다려야 또 때릴 수 있어요. 한 편대를 다 때리려면 거의 대기 시간만 150초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이 25초 준비 시간 때문에 보통 항공모함이 사용하는 이 이륙하자마자 편대를 보내고 한두 번 공격할 것만 남기고 가는 전술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신 이거 말고 쓸 전술이 이륙하자마자 복귀 버튼을 누르고 항모에 남아있는 예비기로 이륙하는 전술을 대신 쓰게 될 거예요. 여기에 편대 순항 속력도 이 4티어 항공기 순항 속력 수준이라서 실수로 대공이 좀 촘촘한데 들어가면 아무리 이 체력이 전함급으로 높은 편대라고는 하지만 꽤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녀석의 주요 딜링 수단은 폭격기와 뇌격기고 사실상 공격기는 안 쓴다고 보면 됩니다. 공격기 리워크, 그러니까 그 기총소사가 추가되기 전에도 이미 로켓 착탄 거리가 다른 항모와 비교하면 거의 한 4km가 넘어가는 좀 긴 편에 속해서 이미 스팟이 되어 있는 구축함이 아니면 사실상 대구축으로는 아예 못 쓰는 수준이었고, 지금은 흡발을 쏘는 주제, 타이니팀 아닙니다. 그 조그만 로켓을 쏘는 주제 기총 소사 시간이 6초인가 7초가량 될 정도로 엄청 느리기 때문에 거의 봉인되다시피 한 수준이에요. 대신 만약 항적항 상황에서 항모의 측면을 잡을 경우, 아니면 뭐 프랑스 전함이나 영국 전함같이 32mm 플레이팅 전함을 잡을 경우, 이럴 때는 꽤 쏠쏠한 딜을 넣을 수 있는 편대이긴 합니다. 또 단점으로는 공격기에 아예 전투기 소모품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일반적인 공폭내 3편대 항모랑 비교해서 필연적으로 전투기 숫자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폭격기는 또 이 폭격 방식이 급강하 폭격이 아니라 영국의 융단 폭격처럼 폭격을 하는데 폭탄 투하에서 착탄까지 한 5초가량이 걸립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리드가 필요해요. 아마 미국보다는 영국 항모를 타보셨던 분들이 감을 더 쉽게 잡을 거예요. 폭탄 맥댐이랑 관통력 그리고 화재 확률이 미드웨이 2000파운드보다는 살짝 낮긴 한데, 그래도 미국 2000파운드 8발뽕은 사실 이게 한 번만 맛보면 헤어나오기 힘들 만큼 중독성이 강하긴 해요. 뇌격기는 먼저 어뢰 자체는 미드웨이 어뢰와 비교하면 속력은 같고 침수 확률이랑 피해량이 낮아진 어뢰를 사용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한 번에 어뢰 8발을 투하하고 만약 에임을 최대한 줄이면 뭐 넉넉하게 10티어 전함에게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에임이 좁아집니다.
아무리 발당 피해량이 4천짜리 어뢰라고는 해도 8발을 만약 다 맞추게 된다면 박래거 50%가 넘어가는 야마토라도 5자리 딜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투기가 없는 공격기처럼 얘도 소모품이 하나 없는데 바로 중요한 수리반 소모품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함재기 관리가 힘들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강철 항모를 뽑을 정도면 어느 정도 실력은 있겠죠. 또 이 폭격기와 내격기 둘 다 이제 제가 말할 스킬이 이 제가 말할 기술이 루즈벨트를 잘 활용할 수 있냐 아니냐로 갈리게 되는데 폭격기와 내격기 전부 일단 공격에 들어가고 조준원이 최대로 좁아지면은 아무리 선회를 해도 에임이 안 넓어집니다. 다른 항모들은 끝까지 에임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려고 직선 비행을 하곤 하는데 루즈벨트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배경에 나온 것처럼 에임을 최대한 좁혀놓고 급선회를 해서 뭐 어뢰나 폭탄 전탄 명중이 가능한 상황을 직접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주도적인 공격을 할 수 있어요. 확실히 루즈벨트가 압도적인 화력을 통해서 적 대형함들을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항공 모함인 건 맞고 출시 버전의 성능과 지금 현재의 성능이 자잘한 너프를 제외하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유럽 구축함의 출시 그리고 초군함의 등장 등으로 대공화력 인플레가 이제 점점 심해져가고 있는 데다가 게임 메타가 점점 스피디해져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 체력만 많고 공격 대기 시간과 함재기 속력이 느린 루즈벨트는 제 생각엔 지금 메타랑은 꽤 이질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만약 한방 뽕맛을 원한다면 루즈벨트를 한번 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가장 최근에 출시된 강철 함선이죠. 바로 독일의 10티어 전함 맥클렌부르크입니다. 샤른호르스트, 오딘, 브란덴부르크로 이어진 저구경 포탑 전함의 계보를 잇는 녀석으로 어떻게 보면 얘네들의 최종 진화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딘, 브란덴부르크, 그리고 애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305mm 12인치 함포를 4연장 구성으로 4개를 탑재해서 독일 함선으로서는 최초로 16문의 화력을 거머쥔 전함입니다. 이게 현실과 사실 좀 정반대이긴 하지만 인게임에서 의뢰 독일 전함이라고 하면 포탄들이 다 제각각 자유의지를 가져서 의도한 곳으로 이제 절대 안 가는 집탄으로 유명한데 맥클렌은 전혀 다릅니다. 다른 전함들과 비교하면 소구경 한포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빨이 먹히는 구경인 12인치 16문을 무려 대형 순양함 집탄과 함께 2.05시그마로 날려댑니다. 같은 16문 전함들을 찾아보자면 말보로, 리옹, 뭐, 콜롬보 등이 있는데 얘네들은 집탄이 구리기로 유명한 녀석들이죠. 근데 맥클렌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집탄이 좋은 전함들 중 그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 순양함 집탄을 가진 전함은 뭐 독일 2차 전함 그리고 뭐 조지아 썬더러 이렇게 이제는 꽤 많아졌는데 여기에 시그마도 10티어 순양함 시그마를 받아버린 건 맥클렌이 최초예요. 보통 포문수가 많으면 집탄이 작살나거나 장전이 작살나는데 맥클렌은 장전도 빠릅니다. 구경만 놓고 보면 구경 대비 장전이 느리긴 하지만 16문인 걸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게 빠른 26초의 장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거리도 독전치고는 긴 편인 기본 22km에 이 포위전도 30초라서 장전 시간을 23초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사기적인 집탄이랑 이 장전 시간이 더해져서 그 독일 전설 함정인 리첸스의 7.5% 이게 120발인지 140발 명중인지 이게 맨날 헷갈리는데 하여튼 이 장전 감소 보너스도 거의 뭐 적이 순식간에 녹아내려서 게임이 엄청 빨리 끝나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거의 매판 발동할 수 있을 정도로 궁합이 좋습니다. 게다가 고폭탄에 또 독일 고폭탄 보정을 받아서 고폭 피해량은 좀 낮기는 하지만 대신 관통력이 76mm에 달하고 화재 확률은 다른 대형 순양함급 고폭탄이랑 비교해서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직탄 좋고 장전 빠르고 고폭 관통력 높고 화재 확률 평범하고 얘 완전 소련 전함 극카운터예요. 상대편에 크렘린이 있으면 진짜 카이팅하면서 고폭탄 짤짤이만 넣으면 걔 죽습니다. 철갑탄은 이제 소구경 철갑탄이라서 오버매치 능력은 잃어버렸지만 대신 고폭탄이랑 마찬가지로 깡딜이 높은 독일 철갑탄 기믹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측면만 잡으면 미친 딜량을 집어넣는 게 가능해요. 이론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시타델 없이 16관통 깡딜만 거의 5만에 육박합니다. 한 서너 발만 박혀도 5자리 딜이 박혀요. 여기에 혹시 모를 근접전에 대비해서 독일의 사골 6km 어뢰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사실 맥클렌의 일반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고려해보면 거의 어뢰를 쓸 일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어뢰 유폭이 없는 이 게임 특성상 언제나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더 좋죠. 기동성도 꽤나 괜찮은 편이에요. 최대 속력 32.5노트에 깃발 달면 34.1 여기에 그 쾌속 순항 스킬을 찍으면 37.5노트가 나옵니다. 엄청난 고속이죠. 여기에 조타도 17.6초에 2킵 끼면 14.1이라서 의외로 조타도 껴볼만 합니다. 대공도 좀 많이 강력한데 장거리 6km 버블 9개에 DPS 181,
중거리는 4km에 412, 그리고 근거리는 사거리가 무려 3km에 373입니다. 버블 개수도 많고 근중 장거리 대공 DPS도 괜찮은데 여기에 근거리 대공포의 사거리가 무려 3km나 됩니다. 이거 웬만한 다른 국가 전함 중거리급 사거리를 이 근거리가 쓰는 건데 덕분에 맥클랜의 대공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놓고 보면 슈퍼 울트라 킹갓배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꽤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포각이 완전 구린 전함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겁니다. 9티어급 선체에 이 4연장코 4개를 뭐 우겨 넣었으니 이건 졸래야 좋을 수가 없죠. 다행히 얘가 장거리 교전 스타일이라서 엄청 막 문제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포각이 구린 거는 플레이하면서 계속 거슬릴 만한 단점이기도 합니다. 또 체력이 겨우 85,800밖에 안 되고 상부 구조물이 꽤나 역시 독일 전함답게 큰 편이고 9티어 전함인 짭선과 비슷한 선체임에도 불구하고 갑판이 50mm라서 대구경 폭탄에 꽤나 취약한 편입니다. 사실 뭐 주변에 갑판이 32인 전함도 수두룩한데 50이면 뭐 양반이긴 하죠. 그리고 독일 전함인데 소나가 없어요. 나름 단점이라면 단점. 맥클랜을 요약해보자면 어뢰와 터틀백을 통해 근거리 교전 능력을 획득한 다재다능한 컨쿼러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최초로 일본 외 국가에서 등장한 32mm가 오버매치가 가능한 전함 인컴패러블입니다. 시키시마랑 사실상 같은 구경인 508mm 연장포를 총 3개 탑재했고 이를 통해 35mm까지 오버매치가 가능합니다. 뭐 사실 시키시마에서도 얘기했듯이 35는 큰 의미가 없고 이 32mm 플레이팅이 굉장히 중요한 장갑이죠. 오버매치가 가능한 것 뿐만 아니라 철갑탄 최대 피해량도 시키시마보다 100 높은 19,500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철갑탄 관통력도 나쁘지 않고 시키시마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였던 포위전 속도도 인컴패러블은 30초로 굉장히 빠릅니다. 대신 아쉽게도 영국 전함 고폭 기믹은 적용되지 않아서 고폭탄은 일반적인 고폭탄이에요. 분산도 역시 대형 순양함 분산의 2.0 시그마라서 생각보다 꽤 잘 모이는 편이기도 하고요. 근데 시키시마랑 비교하면 탄속이 꽤 느린 편에 속하는데 20km 기준 시키시마와 비교를 하면 거의 1.5초가량 착탄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또 이게 가장 치명적인데 기본 사거리가 17.6km로 10티어 전함이라곤 믿기지도 않을 만큼 굉장히 짧습니다. 모스크바의 기본 사거리가 19.5인 걸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짧죠. 그런데 이 느린 탄속과 짧은 사거리를 받은 대신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 인컴패러블의 기본 비탐지가 13.1km입니다. 여기에 함장 스킬이랑 강화 장치를 끼면은 10.6km가 나와요. 아니 전함이 10.6입니다. 디모인이 10.9에요. 디모인을 먼저 보는 전함입니다. 따라서 함장 스킬이나 뭐 강화 장치에서 은신을 포기하고 다른 스킬을 넣어도 대충 다른 전함 피탐지보다 좋은 피탐지가 나와요. 이거 진짜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영국 전함 답지 않게 장갑도 함수 함미가 아쉽게 25인 걸 제외하면은 나쁘지는 않아요. 갑판이 51mm의 측면 주장갑대가 각각 상부는 102, 하부는 152, 그리고 함수 함미 아이스 브레이커도 있습니다. 이 정도 장갑이면은 함수 함미가 25mm인 건 뭐 피탐지랑 대형 순양함 분산인 걸 감안해서라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에요. 여기에 영국 전함 특유의 슈퍼 수리반까지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높은 탱킹 효율을 보여줍니다. 이 인컴패러블이 초중량탄 스킬이랑 진군 스킬 이거 둘 다 한 번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함이에요. 대신에 체력이 10티어 전함 중에 가장 낮은 딱 7만 딱 코인데다가 외부 장갑은 두꺼운데 내부 시타델 장갑이 굉장히 약합니다. 단적으로 순양함급 주포에서도 시타델이 나오는 수준이에요. 여기에 선해 반경도 1.1km가 넘어가는 사실상 뭐 10티어 항공모함이나 아니면 11티어 전함급 수준이 되어버린 바람에 보통 대부분의 인컴패러블, 그러니까 보통 공방의 일반적인 인컴패러블은 선해를 돌다가 측면을 실수로 노출해서 하다가 죽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도 기본 속력이 33노트에 엔진 부스트가 있어서 최고 속력은 괜찮아요. 여기에 피탐지도 좋으니까 쾌속 순항 스킬도 찰떡궁합이죠. 항모 저항성도 나름 괜찮은 편인데 중거리 대공포의 폼폼이랑 보포스가 꽤나 10티어 함선의 폼폼 하여튼 폼폼이랑 보포스가 꽤나 많은 숫자가 섞여서 배치가 돼 있어서 중거리 DPS가 620이나 됩니다. 전함이라 명중률 75% 감안해도 굉장히 높은 수치죠. 최상위권 피탐지, 낮은 탄속 이 두 개만 봐도 이제 워게이밍 개발진들이 얘를 근접전용으로 만들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여기에 더해서 이 친구는 어뢰를 장착했습니다. 미노에 장착된 거랑 똑같은 10km짜리를 현측에 하나씩 장착을 해가지고 혹시 근접전에서 탄이 샜을 때를 대비한 필살기 역할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도망가는, 그러니까 카이팅하는 상황에서는 은신뇌격까지 가능합니다. 사실 얘가 사거리랑 시타델 장갑 그리고 체력 때문에 그리 쉬운 전함은 아닌데 엄청난 피탐지 그리고 슈퍼 수리반 그리고 주포 뽕맛에 한 번만 중독되면 다른 강철 함선들과 마찬가지로 헤어나오기 힘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강철 함선은 바로 강철 함선 중 유일한 경순양함이라고 하기엔 오스틴이 있네요. 뭐 그렇다 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강철 함선 9대 중에 핑률이 제일 낮은 녀석일 것 같은 바로 영국의 10티어 경순양함 플리머스입니다. 같은 10티어 영국 경순인 미노보다는 8티어 경순인 에딘버러의 강화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충 에딘버러에서 주포를 죄다 4연장 주포로 교체하고 연막 레이더 선택이었던 게 플리머스는 연막 레이더 동시 사용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확실히 이 레이더 연막 콤보가 매우 강력한 콤보인 거는 맞고, 이 콤보에 당한 구축함에게 쏟아지는 영국 보정 철갑 16발도 굉장히 강력한 건 맞습니다. 이 콤보를 빼더라도 그냥 연막 안에 죽치고 앉아서 적 전함에게 철갑탄만 던져도 쏠쏠한 딜이 들어옵니다. 근데 왜 레이더 연막이라는 강력한 유틸 콤보를 들고도 얘가 인기가 없을까요? 제 추측인데 미노랑 플레이 스타일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일 거예요. 뭐 장갑이 강화돼서 탱킹이 가능하냐, 장갑 수준은 미노랑 비슷하고 16문으로 늘어났지만 DPM은 오히려 미노보다 낮은 데다가 미노는 10km 레이더라서 은신 레이더가 가능한 반면 플리머스는 9km라서 조금 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은신 레이더는 불가능하죠. 게다가 사거리도 15.3km로 다소 짧아졌는데 무엇보다 제가 불편했던 건 이게 제일 컸어요. 뭐 사거리 이킵을 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영국 경순양함 같은 쿠크다스 스타일은 이제 불필요한 스팟을 줄이는 게 최고거든요. 그런데 사거리를 늘려서 발포 피탐을 늘린다?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 같진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조금 더 세진 에딘버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거예요. 물론 시키시마도 야마토랑 비교하면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다 못해 사실상 동일한데 왜 인기가 많겠어요? 슈퍼 야마토급이라는 이제 현실 인지도와 함께 19,400이라는 철갑 피해량을 통해 뽕맛이란 걸 선사해줄 수 있죠. 게다가 보통 영국 경순양함 트리를 올릴 때 피지에서 이제 황홀경을 느끼다가 에딘버러에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플리머스는 사실상 뚱뚱해진 에딘버러의 10티어 버전이나 다름없으니만큼 유저들이 강철이라는 가장 희귀한 자원을 주고 살 만큼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한방 뽕이라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다른 강철 함선을 한번 봐요. 스탈린그라드는 압도적인 철갑탄과 집탄 단속 뽕이 있고, 맥클렌부르크 16문 점집탄 뽕이 있죠. 오스틴 단철갑 전구 폭딜 뽕이 있죠. 이렇게 다들 자기만의 이제 뽕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플리머스도 연막 레이더랑 이제 강력한 보정 있는 철갑 16문 뽕은 있죠. 근데 다른 애들이랑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애들이 그렇듯이 팀플레이를 하면 이 뽕이라는 게 극대화되는 거라 주로 혼자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이면 플리머스보단 다른 애들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팀플레이 상황에서도 라그나르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강철함선 9척에 대한 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이 영상들 두 편을 통해서 다음 강철함선 선택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또 혹시 이런 소개 영상 어떠셨나요? 처음 만들어본 스타일의 영상인데 의견이나 피드백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초민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